날라가. 오, 얘는 검은색인데? 날라갈 때 검은색 약간. 오, 먼지. 미세먼지. 자, 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꽃정령 레전더리 마법사상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한번 업데이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더 뜨겁고 화려한 불꽃으로 불꽃정령 쿠키의 마법스타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불꽃 고리 반지라고 해서 이제 진정한 불꽃의 힘을 느껴보세요 하면서 반지 이게 보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불꽃정령 쿠키의 신규 스킨 칠흑의 은둔자랑 광염의 지배자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염의 지배자가 더 이쁘지 않나. 약간 좀 왼쪽은 좀 귀신의 집 느낌이고 오른쪽은 약간 진짜 레전더리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둘 다 따로 샀고요. 불꽃정령 쿠키와 함께 용의 협곡 탈출 해가지고 이제 탈출 이벤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네, 게임 내 변경사항은 뭐 길드전 관련해서 룰렛 돌리자마자 아레나가 오픈되고 그 다음에 북일마도 뭐 룰렛을 돌릴 수가 있고 길드전 중에 메인 로비의 길드 버튼이 다르게 표시되도록 수정이 됐다고 하네요. 밸런스는 불꽃정령 쿠키 점수 상향 요게 없으면은 말이 안 됐죠. 그쵸? 그리고 불꽃박쥐 펫의 체력 회복 능력을 이제 정상화 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자색 고구마 쿠키 비정상적으로 발동하던 이제 버그가 있었는데 그게 수정됐다고 하고 플레이 변경 사항은 이거 좋다. 체력이 없으면은 2단 점프까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마법스탕 한번 가봐야죠. 그쵸? 이게 이제 마법스탕인데 좀 이쁘지 않나요? 안에 이제 막 마법스탕 안에 불꽃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뻐 보이긴 해요. 그쵸? 그리고 모든 레전더리는 막 마법스탕이 실패를 안 하듯이 얘도 아마 실패 없이 5레벨까지 갈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마법스탕 만렙 찍었죠? 한번 능력을 좀 볼까? 얘는 뭐 능력 바뀐 게 있나? 일정 시간마다 불꽃 젤리가 나타난다. 불꽃 결정 젤리를 획득하면 불꽃 에너지가 추가로 차오른다. 마법스탕 축복은 광속질주가 아닐까요? 왠지 좀 특이한 옵션인데? 광속질주 시 모든 젤리 점수 증가.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한번 뽑아보자. 한 번에 나왔어, 한 번에 나왔어. 역시 나야. 봤어요? 근데 이거 520점이면은 최하의 하점인데? 일단 요렇게 가볼게요. 그쵸? 불꽃정령 쿠키의 도전.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달리는 거냐? 꺼지지 않는 불꽃의 힘. 이거 뭐죠? 저 능력 어떻게, 잠깐 능력 어떻게 발동해? 뭐야? 아, 능력이 원래는 점프 3번 하면 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왜 이렇게 무서워 여기.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 뭐야. 근데 저 게이지는 어떻게, 저 게이지는 어떻게 채우죠? 뭐야. 저 파란색 게이지 어떻게 재우는 거지? 아하. 변신 때 체력이 안 달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러네. 변신 때 체력이 안 다네요? 이러면 사기 아니야? 다크초코처럼 능력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저 버튼 따로 눌러야 되나? 그러면은, 최대한, 천천히 눌러보자. 최대한 꽉 채운 다음에 눌러보자. 오케이? 장애물 장난 아니다. 근데 얘 체력이 좀 줄었죠? 자. 여기서 그냥 달리자. 이야! 쭉 달릴 수 있겠지, 계속? 오, 엄청 오래 가. 거의 뭐 비행기 게임인데, 이 정도면? 그쵸? 이야. 체력력도 많네요, 굉장히. 오, 이거 무화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려워. 뭔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뭔가 정신없다. 용암이 있어서 그런가? 나 이거 못 썼다. 괜찮아요. 불새가 살려줄 거기 때문에. 자. 가자! 이제 다 채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이거 계속 날아가는데? 이게 그 장애물 파괴가 되죠, 그쵸? 날아가면서. 와, 점수 올라가는 거 봐요. 와, 뭐야. 점수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닌데? 야, 언제까지 날아가? 와. 와, 뭐야, 이거? 다이아 찍기 힘든 것 같아요, 좀. 일단, 뭐, 지옥맵 한 바퀴 돈 것 같죠? 일단, 뭐, 대물량이 또 나오려나? 잠깐. 왜 이래? 아,
내 왜 이래? 내 겁나 어려운데 뭔가? 날라가 날라가. 어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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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다이아는 찍었어. 근데 어 난 왜 이렇게 어렵지 이 맵이? 와 그쵸 다이아 찍기 힘든 게 맞죠? 제가 또 스킨은 샀거든요. 스킨이 근데 불꽃 젤리 점수 500점 추가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염의 지배자가 뭔가 되게 이쁜 것 같아. 나루토에서 그 막 어 나루토가 그 어 아무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왼쪽은 뭔가 악마 같은 느낌인데 뭔가 좀 어 레전더리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왼쪽 스킨은 치르게 은둔자는 약간 어 스킨이 조금 그래.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점수가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를 최대한 모아서 해야 되나? 최대한 모아서 하면은 점수가 좋을까요 이게? 일단 최대한 모아볼게요. 여기는 맵이 쉬워. 훈련소가 이게 막 특출나게 맵이 어려웠던 거야. 갑니다. 이제 변신하러 간다. 변신 간다. 아 이거에 맞췄을까? 이거에 맞췄을 거 같다. 불새에 맞춰서 쓸 거 같다. 그쵸? 자 스킨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그쵸? 이쁘지 않아요 되게? 이거 쭉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는 체력이 안 단다고 하네요. 그쵸? 진짜로 체력이 안 달죠? 야 계속 날아가. 야 뭐야 몇 점이야? 야 6600만 점? 좋은 건가? 이거 뭐 이거 먹을 때마다 이거 젤리 먹을 때마다 이펙트가 장난 아니죠 일단. 그쵸? 자 이제 거기다 게이지 찼어. 게이지 거기다 찼어. 좀만 더 채우면 된다. 간다! 간다! 야 왕부터 하면 되는데? 이거 왕부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날라가 날라가. 이거 날라가는 게 안 끊기네. 그쵸? 야 불새랑 또 겹쳐. 야 계속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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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장난 아닌데? 야 이거 막 벚꽃마 쿠키처럼 지금 봤네. 벚꽃마 쿠키처럼 뭔가 벚꽃잎 날리는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야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 발악점프를 해줬어요. 야 2단 발악점프도 돌아왔죠 확실히. 그쵸? 야 뭔가 되게 그 기존의 불꽃정령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어? 저 버튼이 하나 더 생겨서 그런가? 아무튼 기존의 불꽃정령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자, 자 여기서 날라갑시다. 이야 와 진짜 장난이야. 지금 멋있지 않아요 뭔가? 뭐 나루토 같아. 약간 스킨이 진짜로 이게 나루토 막 그 이런 거 있었거든요. 나루토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인가? 아 잠깐만. 마지막 남은 불씨도 사라졌어. 약간 늙은 불꽃정령이구나. 아 불꽃정령이 늙어서 제가 된 거구나. 제가 아 이거 대화를 읽어보니까 영원한 건 없어 하면서 아 얘가 불꽃정령이 불씨가 메말라가지고 불씨가 이제 꺼지기 직전에 불꽃정령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달려볼게요. 이게 이어 달리기는 근데 다이노사워가 좋은 것 같아요. 불새 발동할 때마다 스킬을 써볼까? 그럼 더 빨리 날아가서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빨리 날아가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근데 이펙트가 바뀌었어. 저거 뭐 불꽃 젤리 먹을 때 불꽃 젤리를 먹을 때마다 뭔가 그 아까는 빛나였다면 얘는 좀 막 어두운 걸로 잘 봐요? 반짝 그죠? 이렇게 스킨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 스킨 퀄리티는 얘는 진짜 막 어둡게 잘 맞는 것 같아. 가봅시다. 날아가. 오 얘는 검은색인데? 날아갈 때 검은색. 약간 오 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스킨. 오 뭔가 잘 만들었어. 뭔가 이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쁘다 근데. 어? 뭔가 미세먼지 스킨 그쵸? 약간 막 미세먼지 나와 얘 날아갈 때. 뭔가 막 뭐 날려. 아무튼 먼지 같은 거 날려요. 막 재를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뭔가 미세먼지가 떠올랐으니까 미세먼지라고 할게요. 오케이. 야 얘 근데 왜 이렇게 거만하냐? 얘 보탐에서 왜 이렇게 거만해 보이냐? 어? 표정이 굉장히 거만해 보여요. 이런 말이 뭐한데 스킨 하나는 굉장히 어? 신적인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대물량 먹어주고 할게요. 얘는 약간 거지 같아. 아무튼 가보죠. 최대한 모아서 써볼게요. 이제 최대한 모아서 써볼게요. 아까보다 더 좋죠. 아까 대물량 거의 하나 날린 수준이라면. 아! 아! 아!